생각이 감정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오직 과거나 미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과거의 어떤 일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생각인 겁니다. 슬픈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분노의 생각이든 불만스러운 생각이든 결국 그 모든 생각은 이미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행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행복을 담요처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온 다음에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끔 감정을 먼저 느끼고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낸 미묘한 생각이 그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겪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바로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단순해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초래될 재앙을 이해했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내 마음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운 감정을 지금 여러분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단 멈추면 마음은 대부분의 것에 반대하며 여러분이 타고난 행복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관심이 생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모호해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온갖 수다, 끝없는 비판, 모순된 특성으로 우리를 때려 눕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을 멈추거나 고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믿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는 행복의 파도가 축복처럼 들어찰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저항은 억압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믿음은 어렸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심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한 열정과 기쁨을 억제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에 맞게 행동해. 철 좀 들어. 잘난 척하지 마.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줄래? 그랬다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나서 즐겁게 돌아다닐 때 시끄럽다는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화력을 줄이고 타고난 기쁨을 억제하는 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깨고 그 힘을 최대한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참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행복해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행복에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 고생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빼앗아온 한 가지는 바로 저항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반복적인 생각 하나로 행복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목록은 끝이 없죠. 외부의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시시각각 있는 그대로 정확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저항을 멈출 수 있으면 더없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깨우침은 더없는 행복이 다른 말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이미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행복은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행복이 곧 우리 자신이며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행복을 방해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이름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무엇인가 잃을까 두려워 그것에 매달릴 때 발생하죠.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은 종종 사랑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든 멀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죠. 집착은 사랑인 척 하지만 잃을까봐 두려워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집착은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을 사랑하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직후 직원들이 해고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A의 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내가 해고되면 어떡하지?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세금도 못 내고 대출금도 못 갚을 거야. 그리고 집을 잃게 될 거야. 이 모든 생각은 자기 일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생각에 담긴 두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한편 B는 생각이 달랐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은 행복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변하고 모든 일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전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경험으로 예상치 못한 일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에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집착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건이 연속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집착하고 그것과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을 그저 지나가는 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 그 집착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이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과 행복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은 집착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을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 거예요.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육체를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여기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은 상대에게 매달리지도 벽을 쌓지도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매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가끔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초에 우리의 행동을 앗아가고 우리를 절망에 가두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이죠. 무언가의 양이 유한하다고 믿으면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에 대한 이미지,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가족, 친구, 종교, 성공, 자동차나 집 같은 물질적 대상에 집착할 수 있으며 의견과 믿음, 관점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 온갖 다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맹렬히 옹호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너무 깊게 엮여 있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무지한 채 신체에 집착하면서 전반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은 무수한 고정관념에 단단하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한계 많은 인간으로 묶어놓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타고난 행복을 억누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죠.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를 내려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신념에 집착하여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전진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의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흘러들어오는 기쁨과 행복에 놀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당연히 개선될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착은 마음이 작용일 뿐이죠. 집착은 마음을 강화시켜 우리는 한계가 없고 더없이 행복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개별적 인간이라는 믿음 안에 우리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뚜렷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큰 집착은 바로 에고가 곧 나이며 나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집착입니다. 우리 모두가 곧 하나의 알아차림이라는 그 진실의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개별적 존재라는 사고에 매달려 있죠. 집착하는 삶의 결과는 오직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이 물질적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우리 몸을 포함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슬픔의 뿌리는 바로 집착 욕구이죠. 슬픔 없는 삶의 해답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욕망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그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어요. 감정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집착은 마음과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나오므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집착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집착에 좌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져지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인과 만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훨씬 깊어질 것이고 무엇이 변하거나 끝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곧 진정한 무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금방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는 마음의 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집착이 곧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요. 행복은 육체는 물론 물질을 포함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물질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죠. 대상에 집착하면 대상이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온전히 감사하면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그만큼의 고통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이상이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나는 엄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엄마가 없으면 삶의 의미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이 끔찍하고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발견한 후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특히 가족과 엄마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내게 해준 크고 작은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우주보다 더 넓게 확장되었다고 느꼈었죠. 이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집착이 반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가게 하죠. 사랑은 그 어떤 일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사라지면 너무 충만하고 거대한 사랑을 느껴 마치 우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은 이 전지전능하며 어디에나 있는 사랑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다른 존재들이 현현 앞에서 사람들 안이 부정적 성향은 즉시 사라집니다.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죠. 모든 불화와 부정적 성향을 그 자리에서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녹여 없애요. 이 전능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슬퍼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죠. 알아차림은 언제나 현존해요. 이것을 이해하면 몸, 마음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몸, 마음은 원인 없는 기쁨에 감동하고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행복은 노력을 통해, 고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찾아 나서거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 행복할 자격을 얻거나 어떻게든 준비를 마치고 먼 미래의 어느 날 행복이 도착하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평화와 행복,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경험에서도 매 순간 완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행복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이 모든 것과 조화로운 상태이며 우리 삶이 마법 같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조차 엄청난 가소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정되었을 때나 태어났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들먹이기 좋아하는 어떤 의식, 세례와 결혼, 졸업의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느꼈던 하찮은 것들이 바람에 모두 날려가 자아에 대한 감각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과도 약간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존재하며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낙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이 진정한 모습인 행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넓게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 상태로 머물 때 행복은 우리 자신이 것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 아닌 어떤 감정도 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타나는 모든 감정을 환영하면 그 감정은 자신인 행복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불행한 감정을 환영할 때마다 영원한 행복과 조화롭고 마법 같은 삶에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감정을 더 많이 환영할수록 진정한 자아의 행복은 증가할 거예요. 결국 모든 불행한 감정 아래 숨어있는 알아차림이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